술에 취한 대학생이 차를 몰다가 6명이 죽거나 다치는 사고가 있었죠. 왜 이런 사고는 끊이지 않을까요? 학교든 회사든 인싸가 되려면 술 잘 마시는 게 기본이라고도 하잖아요. 한국 사회는 전반적으로 술에 관대합니다. 아유, 술 먹어서 실수했나 봐. 한잔 하면 그럴 수도 있지. 공무집행방해죄로 검거된 사람 중 74%는 취한 상태였다고 해요. 방송도 문제입니다. 음주 장면을 많이 접할수록 술을 마실 가능성이 큰데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규제가 거의 없는 편이라 술 마시는 장면이 여과 없이 나오잖아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주류 광고 규제를 강화하고요.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일으킨 민주평화당에서는 술을 강요하면 처벌하는 안을 포함해 음주 문화 개선 7대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사회 분위기도 개선되고 관련 정책도 실행이 잘 되면 이런 문제 조금은 덜 터지지 않을까요? 술 잘 마시는 거 자랑이 되면 안 되겠습니다. 어차피 사지도 못할 집과 땅은 이사라! 우리나라 부루마블 같은 모노폴리 밀레니얼 에디션의 표지 제목입니다. 와우. 모노폴리가 원래 땅을 사서 다른 사람을 파산시키면 이기는 게임이잖아요. 근데 이 밀레니얼 버전은 땅이 아니라 다양한 경험을 사야 한다고 해요. 뮤직 페스티벌 3일 가기, 채식 식당 가기, 요가 스튜디오 가기 이런 활동들이 보드판에 써 있고 돈을 지불하면 경험치가 쌓여서 많이 쌓은 사람이 이기게 되는 거죠. 게임 말도 유니크하게 선글라스, 자전거, 해시태그 모양으로 되어 있고요. 부루마블로 치면 황금열쇠에 해당하는 카드에는 등록금을 갚지 못했기 때문에 감옥에 가야 합니다. 당신의 브이로그 영상이 100만 뷰에 도달했으니 돈을 가져가세요! 라고 써있는 등 현실 반영이 제대로 돼서 인기라고 합니다. 이미 미국 월마트에선 다 품절이라는데 우리나라 버전으론 언제 들어올까요? 궁금한데. 전기로만 움직이는 친환경 버스가 서울 시내에도 들어왔습니다. 타보면은 부르릉거리는 소음도 적고요. 덜컹거리는 것도 많이 줄어서 승차감이 확실히 좋다더라고요. 특히 미세먼지의 주범인 질소산화물을 전혀 배출하지 않아서 기존 CNG보다 더 친환경적이라고 해요. 아직은 서울에 두 대밖에 없지만 올해 안에 29대로 확대되고요. 7년 안에는 시내 버스의 40%를 교체한다고 합니다. 서울에만 생기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많은 도시에서 이미 운행 중이거나 곧 운행할 예정이라고 하니까 이제는 버스 기다리다가 매워먹는 일 좀 줄어들겠죠? 곰돌이푸가 다정하게 어루만지고 있는 이 아이, 뇌성마비에 걸린 아이입니다. 푸는 이 아이와 눈을 마주치고 10분 넘게 껴안아줬다고 하네요. 아이의 어머니가 올린 이 영상 57만 회 넘게 공유됐습니다. 디즈니랜드에서는 이런 일이 처음이 아니에요. 이 아이는 귀가 거의 들리지 않는데요. 이걸 알아챈 미키와 미니는 그 자리에서 얼른 수화를 배워서 아이에게 말해줬습니다. 만나서 반가워, 널 사랑해 라고요. 퍼레이드 길 위에 누워버린 이 아이, 다운증후군을 앓고 있었는데요. 곧장 달려온 직원들은 아이를 끌어내는 게 아니라 옆에 같이 들어 누웠습니다. 내가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진 경험 평생 잊지 못하겠죠? 여러분 오늘도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세요. 내일 만나요. 안녕.